할리우드의 신세대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우디 앨런 감독의 새 영화에 출연합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스칼렛 요한슨은 최근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에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습니다. 영국의 인터넷 뉴스 ITV.com은 오늘 제목이 정해지지 않은 우디 앨런의 신작이 오는 6월 28일 런던에서 크랭크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요한슨과 앨런 감독이 지난해 여름 영국에서 촬영한 매치포인트는 5월 10일에 개막하는 칸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또 스칼렛 요한슨이 이완 맥그리거와 함께 출연한 SF 블록버스터 아일랜드는 오는 7월에 개봉됩니다.